인천 골목 탐험 중 발견한 시골집. 들어오라고 까치가 울어댑니다. 자석에 끌리듯 들어가 봤습니다. 사장님. 깜짝 놀랐네. 아, 간단하게 막걸리 한잔 할 수 있어요? 막걸리도 없어요, 우리 집에. 어, 그 소주만? 소주하고 맥주하고. 아, 그렇게요? 예. 간단히 한 잔 하고. 아이고, 예. 예. 어, 뭐, 좋다. 육회, 가오리찜 각 1만원씩 둘 다 시켰습니다. 테이블 3개에 동네 어르신들의 마실이자 성취. 시골집에 진짜 놀러 온 기분이네. 예? 짠. 짠짠짠하게 하고요. 맛있게. 크으, 잘하다. 받으시오. 건배. 뿅. 고추나물. 나 아직 안 먹는데 같이 가. 아무것도 같이 가자. 수고했습니다. 아유, 가요. 네. 아유. 갓김치 좀 가져올게요. 네. 와. 육회. 이게 만원이래. 이거. 이야. 네. 이거. 아니 안 먹고 어 다 맨날 야 가위로 잘라드릴게. 우와. 갓김치? 응. 가위로 잘라주신다. 응. 이야 갓김치. 응. 진짜 어머님이 해주시는데. 예? 요. 이건 덩쿨째 잡숴야 좋긴 좋은데. 그 어머니 손맛이 또 있잖아요. 자, 이렇게 잡수면 돼. 예. 고맙습니다. 저기야, 무치수증 같다. 쭉. 좀. 자. 자. 우와. 아유. 징. 배 살짝 올렸어. 와. 슈. 짠. 달달하다 맛있다. 우와. 갓김치. 오. 우와. 갓김치. 여수 돌산 갓김치.
들어줘. 말았어. 엄청 부드러. 와. 달짝지근하니 맛있나 배. 한 잔 더 주시오. 자, 뿅. 오빠도 이렇게 잡았다. 자. 뿅. 저걸 치우고. 와, 어, 양념 돼 있는 게 아니네요. 요 와사비 간장에 그냥. 아, 요거에다 그냥. 예. 예. 특이하게 나오네. 요 꼬리인가, 꼬리. 꼬리. 글쎄, 내가. 그걸 제국에서 야. 치워보지도 못하는지, 제가 정리를 해봤지. 꼬리부터. 조개저 깔 잡수시나? 조개저 네, 조개. 와. 조개젓갈. 와. 부징하게 한 삼나. 우와. 꼬랑지부터. 자식을 타려고 자식을 끌어내던 중이거든. 그래서 이게 내 조수 나올라나 안 나올라나 모르지만. 와, 이게 꾸덕꾸덕 말린 그런 것 같다. 쇼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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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한번 뒤져보게? 응. 이야, 짱. 뒤져보니까 또. 오징어 같아. 하나 뜯어볼까? 오자자자자자. 띵. 저희 거 친구들은 수다 먹고 가라고 불러달라고 하는데. 살짝. 몸살을 하고 몸살을 났나봐. 몸살라서 몸 안 먹는다고. 살짝 확 올라온다. 조개젓갈. 몸살라서 안 먹는다고. 마늘. 해주면 해. 자, 어디 나왔을까? 짠. 하는 대로 해줘. 그렇게 꼭 갖다 놓고 내가 더 먹을까 봐. 아이고. 이거 쫀쫀하다. 이거 쫄깃쫄깃. 여기다 하나 샥 얹어도. 언제 짭짤해서 안 찍어도 되겠네. 저건 두부간 꽃무늬 거 사는 거, 국화도 있는 거. 예? 오늘 아침에 일찍 왔더라고. 거기서. 거기서 어디야? 야, 여기 김치가 완전. 와. 딴지 뭐 그런가 보다 그러는 거지. 이거 뭐 와사비 간장 갖고 와요? 찍어 잡수게 뭐 갖고 와? 어, 이거 게장 간장 없지? 머리 오징어 같다 그냥 날개로지. 쫄깃쫄깃할 것 같아.
드십시오. 쫀쫀하다. 쫀. 살짝 다리만 남았는데. 아련한 추억으로 남을 인천 골목길 한 켠의 이었습니다.